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바크대입니다. 테니스 엘보가 생겼다면서 다시 돈의 라켓을 찾고 있는다는 상담이 왔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에 문자로 상담이 와서 테니스 엘보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상담 전화가 왔었고, 전화로만 돈의 라켓을 주문 진행하려다가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방문한 분의 사연을 알려드리니, 같은 엘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도네이 라켓의 현재 버전, 핵사 이전의 2세대 이전 버전인 쿼드 버전의 도네이 라켓 모델을 사용했다가 다른 라켓으로 갔다가 다시 도네이 라켓을 찾아온 분입니다. 어디 계신지 여쭤보고 거리 위치를 묻는데, 경기도 계신 분이었는데 1시간 정도 거리 있는데 왜 이러면 다들 멀다고 하는지. 이 정도 거리 있는 분들이 그 멀다고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전남, 강원도 멀리 3시간, 4시간, 5시간 거리 있는 분들은 1시간 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왜 본인들 집 근처에 없냐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이 정도 거리는 내가 가야지 하고 일요일 밤에 운전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사용자에게 맞는 라켓을 찾겠다는 이 정도 고생? 이 고생도 아니죠. 노력도 안 하겠다면 그럼 다른 데 가서 도네이 라켓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도네이 라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만 파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던 도네이 라켓을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구매한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획기적인 반응을 얻고 싶으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면 됩니다. 똑같은 라켓이라고요? 그럼 알아서 다른 데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분과 전화 상담 후에 직접 방문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주중 저녁 타임으로 약속을 잡았다가 다시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어떠냐고 해서 연락이 오셔서 일요일 저녁 7시쯤 방문을 하셨습니다. 기존 라켓에 대한 파악과 사용자 파악, 그립 사이즈 확인과 실제 적용될 라켓까지 시타를 해보고 라켓 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2세대 전화의 도네이 라켓을 사용하다가, 바보라 사용하다가, 스릭슨 사용하다가, 무게도 낮추고, 텐션도 낮추고, 계속 팔에 통증이 온다면서, 테니스 엘보면 라켓 무게 낮추고, 텐션 낮추면 된다는 이런 헛소리 믿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엘보 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쨌든, 이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라켓을 조정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요즘 날씨 추워지면서, 라켓이랑 스트링이 딱딱해지면서 엘보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면서 연락을 오셨습니다. 지금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튜닝하는, 판매하는 도네이 라켓보다 2세대 이전 버전을 예전에 사용했는데, 조카가 테니스 한다고 주웠고요. 다른 브랜드 라켓을 사용하다가 현재 엘보가 생겨서 다시 도네이 라켓을 구매하겠다고 생각하던 중, 최근에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자의 손에 맞는 정확한 그립 사이즈를 찾는 과정에서 이분은 제가 튜닝한 라켓의 그립을 잡아보더니만 그립이 잡히는 느낌이 탄탄하고 단단하고 탁 달라붙는다고 하셨습니다.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구매하는 10가지 이유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제가 하는 튜닝은 라켓의 원그립, 리플레이스먼트 그립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립 구조부터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 튜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원그립의 점착 테이프도 다시 강력한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라켓 그립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튜닝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뭔가 좀 형성하거나 뭔가 좀딱 밀착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딱 잡는데도 확실하게 딱 잡히는 느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뭐 모릅니다. 결국 이분은 그립 사이즈 찾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나왔고요. 역시 4분의 1은 아닌 이보다 큰 치수의 사이즈가 맞는 것으로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80%는 4와 4분의 1 그립 사이즈가 작다고. 그래서 요 정확한 사이즈와 함께 그한 치수 더큰 사이즈까지도 같이 스윙을 해보면서 그립 사이즈의 중요성을 경험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게 나왔을 때, 그한 치수 적은 치수, 그립 사이즈, 한 치수 큰 사이즈의 라켓을 직접 스윙을 해보면은 거기서도 차이 느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들 그때 되면은,
아, 이래서 이 그립 사이즈가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소리 한다는 걸 안다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당연히 맞는 사이즈의 라켓이 적용이 되면 스윙이 어떻게 달라지고 몸이 편해지면서 관절과 근육이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워 스피드 올라가고 부상 위험은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겠다가 하다가 방문하겠다고 약속 잡았다가 다시 지금 바로 가겠다고 해서 일요일날 저녁에 바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시타까지 하면서 제가 포핸드 교정을 조금 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나달처럼 내 공이 스핀이 제대로 걸려서 넷때는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탑스핀이 걸려서 바운드 후에 볼이 빨라지고 높게 튀어오르는 경험을 하고, 아, 이런 것이 진정한 장비빨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 상담하시고 방문하셔서 라켓 구매하시면 되고요. 현재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팔이나 어깨, 손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 지금 테니스 라켓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분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진단을 받고 정확한 튜닝이 된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네이 라켓 모델을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그 모델 선택 고민을 해결하라는 상담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영상 후반의 안내 영상을 잘 보시고 반드시 라켓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만 전화 주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세팅으로 커스터마이징된 도네이 테니스 라켓이다. 완전 추천 스티링 1위 줄로 조합된 전문가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튜닝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기 원하는 분들은 튜닝 라켓 구매 안내 영상이 후반부에 나오니 천천히 잘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도네이 라켓을 구매하고 만족했던 분의 또 다른 사연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테니스 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